아, 그러면 오늘 첫 뉴스 삼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 나스닥이 지금 4% 폭락을 했군요. 네뭐다 네. 빠졌는데 뭐 빅테크주의 어제는 뭐 재앙 같은 말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 변동성지수라고 있잖아요. 그 빅스라고 <목> 이게 이건 오르면 안 좋은 거거든요. 23%나 올랐어요. 23%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3.5가 되죠. 33 통상 20 안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다우지수, 뭐, s p 할것 없이 다올랐다다 내렸는데, 나스닥이 이제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자기가 조금 얘기 좀 해봐요. 아, 나 지금 약간 좀 울렁거리는데. 지금요? 음. 제 헤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아니, 자기 너무 빠져 충격을 맞았죠.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래서 뭐 실적 발표가 이제 빅테크들이 쭉좀 나오는 상황인데, 그 어제 뉴스 중에 크게 나왔던 <laughs>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뭐 네. 인수한다는 거, 그건 이제 확실히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어, 매출액 G 같은 경우가 어, 매출액이 한 170억 달러 <laughs> 정도를 이제 어, 보여준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 구글 뭐 이쪽도 네. 한4% 가까이 빠지는 그런 실적이 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제 낙폭의 상당 부분은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 담당을 했다고 봐야 돼요. 낙폭의 상당 부분이요. 네, 머스크가 이제 어제 결국 발표한 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여기 465억 달러 인수 자금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 자금 조달 방안을 신고를 했는데 음. 이 중에 255억 달러를 에, 테슬라 주식 담보 대출 125억 달러에다가 기간 대출 등 일반 대출 130억 달러 를 은행에서 빌린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나머지 210억 달러는 아직 실체가 명확치 않은 지분금융 이걸 에코티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분금융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뭐 어떻게 해서 유동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21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파는 거냐. 으흠. 이제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공동 투자자 몇명 모아서 투자하기에는 210억 달러는 라게 너무 크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는데. 음, 술 탐지 다고한다 이런 거예요? 뭐쓸데 없는 짓이라는 표현은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스페이스X니 엑뭐 이런 쪽으로도 사실이 테슬라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음. 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길 트위터를 경영을 한다. 이건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테슬라하고 그, 연결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음. 지금 전기차의 경쟁 구도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외도가 과연 테슬라 주가에 어떻게 r l 그리고 어쨌든 뭘 주고 사야 되는데? 네. 네 과연 이 테슬 그리고 사실 i 제그그 i r l 가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게 음. 에, 세금 내,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명분은 있었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면서 굉장히 크게 홍력을 음, 음. 치른 상황이 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 이상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또 특이한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채권 금리가 다시 크게 빠졌습니다. 3% 가까이 찍었던 게 네? 에, 어제 장중에 2.7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우리 김앤김 그러니까 두김 음. 그 박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슨 얘기 나0면김영0 박사님도 그런 0 0 0 이제 내년0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음. 거죠.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 반영을 합니다마는 음흠. 그런데 어쨌든 장기금리라는 건 미국의 펀더멘탈적인 경기 흐름을 선반영하는 거라고 봤을 때 네. 미국 제10년짜리의 어떤 급락세는 사실상 경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 미국 연준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FOMC를 열어서 금리를 올릴 게 뻔하잖아요. 네. 50bp든 75bp든 올릴 텐데 사실은 다가오는 내년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음. 시각.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네, 얘기 네. 그리고 이제 QT까지 같이 왔을 경우에 주 시장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음. 이런 에, 굉장히 그 아주 어두운 에, 그런 이제 에, 생각들을 한 결과가 4% 음. 가까이 네, 나스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금리가 이렇게 내리니까 뭐 은행들 추풍낙엽입니다. j p 모건체이스가 2.9, 뱅크오브아메리카가 2.2, 웰스파고가2.7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 이게 종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확장 진행형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핵 전쟁 위협에 대한 언급이 나왔거든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국영 방송 채널 원에 나와서 현재 핵 전쟁 위험은 실제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음. 이건 사실 뭐~ 어디 외부에서 핵 전쟁이 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위험이 실제하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매우 강하게 서방 진영을 압박하는 그런 언급이 된 거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어떤 전쟁의 양상이 매우 장기화되다 보니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어쩌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상황이 돼서 유럽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독일 프랑크프루트 닥스 지수도 1.2%가 네.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끝낸 프랑스의 깎기 지수도 0.54. 그리고 범유럽 지수죠. 유로스 닥스 50도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영국의 런던 증시만 경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 오르게 끝났는데 국제 유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3.2% 올라서. 다시 백 불대를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조금 거론하면서 네. 국제 유가를 좀 자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영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지수에 관련된 좀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네. 근데 어제는 이제 나스닥이 4% 빠지면서 하락세를 음. 주도했습니다마는 경기 관련주 은행또뭐 금리 상승기에 수혜주 할거 없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음. 우리 시장도 상당히 위험한 에 그런 분위기로 일단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 네. 그뭐 핀란드 뭐 이런 데가 또그나토가입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러시아가 또 우리 핵무기를 오른쪽으로 갖차 왼쪽으로 북경 네. 그러니까 쪽으로 갖다 놓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핵전쟁에 대한 어, 우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야, 벌써 이제 뉴스인데. 5만 분 이상 들어와 계시네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니까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이 이거 참 걱정이네요. 네. 음. 자,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는 잠시 저희 후에 좀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외국인 지분율이 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라 언제 다시 외국인은 들어올까? 뭐 이런 이제 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군요.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 주시면요.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의 지분율이죠. 어 어제 기준으로 31% 조금 넘습니다. 저 차트를 보시면 거의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죠. 대체로 30%중 후반대가 음. 평상시라고 이제 저 차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어쩌면 30%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저건 뭐 당연히 외국인의 국내 증시의 그 대량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죠. 2020년에 22조를 팔았습니다. 2021년에 26조를 팔았고, 올해 들어서 2월을 제외하면 각 달별로 지금까지 3조에서 4조 정도 팔고 네. 있으니까 올해 들어서만 11조, 11조 네. 넘게 이렇게 매도가 나왔거든요. 저게 계속 이어진다면 3년 연속 20조 원대 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달러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에 근거한 거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250원 돌파했거든요. 2년여 만에 이제 돌파한 거고. 우리 원달러 환율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주요 선진국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내는 달러 인덱스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작년 말에 95 수준이었는데 에, 어제 101.76까지 음.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위안화에 대한 환율, 또 아시아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도 에,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죠. 에, 특별히 한국 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ETF 한국 증시에 대한 ETF iShares MSCI Korea 이그 ETF를 보면. 발행 자수가 지난달부터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합니다. 음. 발행 자수가 감소한다는 건이 ETF 쪽에서 환매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유출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자금 유출이라는 게 우리 원 달러 환율을 더 자극하는 거죠. 어, 그키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제 원자재 수출 국가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커졌고 음흠.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뭔가 만드는 네? 한국 증시라든지 뭐 대만 증시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럼 이 미국 증시가 빠진 거를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받아내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사실상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건데 반대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5 0원 이로 확 올라가지 않는 네. 박스권 장세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변동성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인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그 외국인들은 작년 말 대비했을 때한10% 인더머니 상태에서 산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1분기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비교적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반영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잦아들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게 한국 증시만 파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금리의 어떤 매력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흥국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글쎄요. 한국 시장에 어떤 그 매도세가 당장 자자들 낸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뉴스삼세 번째 뉴스도 전해 드려야겠네요. 레미콘 값이 아13% 인상하기로 합의가 네. 된 겁니까? 그 그러니까 레미콘 네.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레미콘으로 성장한 그룹들이 있어요. 레미콘? 예. 유진 기업. 뭐 유진기업. 유진 투자증권이니 뭐 이런 이런 대열사그 아, 원래 레미콘 회사예요. 가장 큰 레미콘 업체죠. 아. 그리고 아주산업, 아주렌트카 아주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아주렌트카? 예. 아주 레미콘 회요 예, 아주산업이라는 그룹도 레미콘으로 큰. 아. 뭐 그리고 저기 이제 성수동 가다 보면 삼표. 삼표. 네네네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죠. 이런 레미콘 회사들이 에, 5월부터 레미콘 가격을 15%, 13%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의 주 원료가 뭡니까? 시멘트잖아요. 이게 음.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레미콘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미콘이라는 거는 그 반죽한 시멘트에다가 시멘트... 자갈, 모래 이런 거 넣어 가지고 예. 네. 네. 그 레미콘 차 안에 넣어 놓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레미콘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그요 예. 네. 근데 이게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 모든 건설사의 레미콘 그러니까 이제 응고하기전 이런 반죽 같은 거를 이제 네. 가서 직접 부어야 되니까요. 에, 그래서 이제 레미콘을 만드는데 이제 들어가는 에, 이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오른데다가 모래 자갈 골재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가 올랐고 경유 가격 40%, 운반비가 10% 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13%가 아니라 19% 올려야 된다라고 어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업체들은. 건, 예, 건설업계하고 이제 타협을 본게13% 수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건설 원가가 올라가죠. 어 지금 예를 들면 예, 모든 게다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계단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앞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 스테인리스입니까? 뭐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계단 그쪽에 이렇게 발 닿는 거네. 네네 네. 아, 그런 게 지금 품귀래요. 그런 거를 못 구해서 네, 그래서 어... 돈을 주고도 지금 못 산다는 거예요. 예를 아, 들면 네, 그리고 이제 목재와 합판 이런 것들도 이제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50에서 50에서 60%가 음, 아, 올랐고 음. 철근 가격도 작년 4월 기준으로 톤당 70만 원 수준인데 지금 110만 원, 그러니까 음. 50%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또창호류도30% 이상 올랐고 아파트 지을 때 거푸집으로 쓰이는 알루미늄 폼 이것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가격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수급조차 수급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제때 공기를 못 맞추는 정도가 된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계단 난간 만드는 스테인리스도 가격이 두세배 정도 뛰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 원가가 올라가고 분양가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건설사의 채산성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런 거고 뭐 저희도 몇번한 번인가요 왜그 둔촌주공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네. 이게 건설 원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제 완화 그리고 여황의 개선을 전망했던 건설주 주가에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급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자재비 인상을 분양가에 반영해주는데 네. 민간 공사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 건설사가 생존의 위기까지 몰린 상태다. 그래서 분양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건설 협회라든지 이런 데 주장인데 사실 그건 뭐이 제도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또 정부에서 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이 정도로 저희가 네.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희 참구장님과 함께 또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 이야기 또 우리 시장에 관한 네.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직 위섬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한해 지혜의 풍요와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삼프로TV가 전격 지원해 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 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세 개의 문화 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일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